무인공심폐기 관상동맥 우회술의 성공률은 약 98%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수술 후 회복 과정은 대개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 직후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지며 인공호흡기를 통해 1 내지 2일 동안 기계적 호흡을 유지합니다. 이후 호흡 상태가 안정되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일반 병실로 옮겨집니다. 일반 병실에서 약 7 내지 10일간 회복 치료를 받은 후 퇴원이 가능하며 퇴원 후에도 정기적인 경과 관찰과 적절한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회복 속도는 개인의 상태와 건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무인공심폐기 수술은 심장과 신체에 미치는 부담이 적어 일반적인 관상동맥 우회술보다 빠른 회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인공심폐기 관상동맥 우회술도 다른 수술처럼 몇 가지 위험성과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출혈, 흉골절개 부위의 감염, 뇌졸중, 전신마취에 따른 부작용, 그리고 수술 후 폐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절개된 흉골이 완전히 치유되는데 약 6 내지 8주가 걸리며 이 기간 동안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흉골 부위의 회복이 중요한 만큼 무리한 활동을 자제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술 후에는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적절한 칼로리를 섭취하고 균형 잡힌 영양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고지질, 흡연, 당뇨, 비만 같은 위험인자를 조절하기 위해 약물 치료도 필요하지만 탄산음료,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과 같은 해로운 식습관을 잘 조절하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퇴원 전부터 매일 정기적으로 걷는 운동을 시작하고 집에 돌아온 후에는 점차 운동량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